이곳에서 오랜만에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처음 형이 우리 동네 왔던 때, 그때 바로 내가 동생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들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? 형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. 많이 아쉬웠어요. 형이라면 내 진짜 생일을 알겠구나. 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겠구나. 우리가 살았던 집도 이 근처 어디 있겠구나. 그래. 형이 너 나오게 되면 다 얘기해줄게. 그 긴 세월을 혼자 지내야만 했던 형의 외로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. 그냥 아주 조금이야. 상우야. 형,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가게 되면 그때 진짜 우리 소주 한잔 진하게 해요. 그래. 형이랑 소주 한잔 하자.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. 형, 이제 자주 오지 마세요. 우리 가족들에게도 안심 좀 시켜주시고요.